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수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할머니가 와서 이야기해 준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들려줬어요. 미소학원 갔어요. 그랬어요? 네. 네, 다른 분은 들었지요? 네. 뭐였죠? 황새의 보은이죠. 황새의 보은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황새가 어때요? 은혜를 갚으려고 여자로 예쁜 여자로 바뀌어서 은혜를 갚고 하늘로 갔죠. 네. 네, 그랬죠. 네. 자, 예. 자,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들을 이야기는 은혜 갚은 구렁이. 와, 은혜 갚은 구렁이였죠. 네. 은혜 갚은 구렁이는 제가 할머니가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나면 스티커를 하나 줄 거예요. 나는 비늘이 있어요. 나는 길이가 길어요. 나는 꿈틀꿈틀해요. 아직은 나는 겨울잠을 자요. 무엇일까요? 예예. 뭐예요? 와, 구렁이가 맞지요. 예, 우리 친구들도 예, 우리 친구들도 구렁이로. 그랬지요. 예. 구렁이는 비늘도 있고 어때요? 길이 더 길고, 그 다음에는 꿈틀꿈틀하지요. 그 다음에 구렁이는 어때요? 겨울잠을 자고. 예. 예. 그럼 눈을 뜨고 자요? 그래서, 예. 구렁이의 은혜 갚은 구렁이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은혜 갚은, 은혜 갚은 구렁이. 구렁이. 자, 은혜 갚은 구렁이 이야기 속으로 출발! 네. 자, 즐거운 이야기 시작.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아, 우리 친구들이 자세가 너무 이뻤어요. 옛날 깊은 산골에 한 할아버지가 혼자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큰 홍수가 났어요. 산 중턱에 사는 할아버지는 괜찮았지만 많은 집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가축들이 막 둥둥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런 냇물이 강물이 되어서 소와 돼지들이 둥둥 떠내려 가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서 어때요? 집 앞 게으려서 바라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구렁이가 냇물에서 막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건져줘야지.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구렁이를 보면 징그러워서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렁이가 하도 불쌍해서 지팡이를 물속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구렁이는 온몸을 칭칭 지팡이에 감고 물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 며칠 있다가 할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구렁이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종아리를 꽉 물고 가버렸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구렁이한테 물리고 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괘씸하게 생각하며 화를 냈어요. 죽을 뻔한 것을 내가 구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물 수가 있지? 하면서 구렁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고약한 구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구렁이가 입에 풀을 물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상처에 그 풀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 그 붙여준 풀이 금방 언제가 상처가 났느냐 하고 낫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참 이상하다. 상처를 낼 때는 언제고 풀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낫게 해주다니. 할아버지는 참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장에 팔러 가려고 장으로 왔어요. 장에 갔는데 벽에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더니 사또 부인이 구렁이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 됐으니 이 병을 낫게 해준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문득 아, 구렁이가 자기 문 자리에다가 붙여준 풀을 생각을 하고 곧장 나무도 팔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뒷산에 올라갔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그 구렁이가 갖다 준 약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약초인가 하고 보면 다른 약초였고 또 찾아보면 아니고 그래서 산속에서 얼마나 헤매다가 약초를 찾지 못하고 힘이 들어서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찾아도 없던 그 약초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뻐서 이 약초를 꺾어들고 껌쩍껌쩍 뛰었어요. 그리고는 이 약초를 꺾어들고 어서 가서 사또 부인의 상처에 붙여주면 목숨 구하겠지 하고 발다듬쳐서 한다름에 사또가 있는 데로 갔어요. 아, 사또 있는 데로 가서 사또 나으리, 제가 마님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또는 아, 자기 부인의 병을 고쳐준다는 사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와서 봤더니 남루한 옷을 행색이 초라한 노인네가 고친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또는 실망했어. 그 유명한 의원이 찾아와서 고친다고 해도 못 고쳐줬는데 이 노인이 병을 고쳐줄 리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곧 죽을 것만 같아서 할 수 없이 정 그렇다면 우리 부인의 병을 고쳐보게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마님의 상처에 약초를 가지고 와서 붙이려고 하는데 마님의 상처는 시뻘둥둥이 막 헤어진 그런 상처에다가 풀을 탁
낙서를 탁 붙여줬더니 아니 이러한 신기한 일이 있을까요? 아, 그 시퍼렇게 짓부른 상처가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낫게 됐어요. 그리고 사또 부인은 언제 아팠냐 뜻이 일어나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구렁이 덕분에 사또 부인의 병을 고쳐주고 사또가 많은 곡식과 보물을 주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재밌죠? 네. 네. 자, 이야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 갚은 구렁이.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똑똑하네. 은혜 갚은 구렁이였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뭐예요? 강물에 구렁이가 내려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보이죠? 구렁이가 안 보여요? 예. 구렁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구렁이는 예? 요, 구렁이. 보이죠? 이게 구렁이에요. 이 구렁이를 보고 할아버지는 구렁이를 어떻게 구해주었나요? 예. 예, 아이고, 이름 누구예요? 이름 누구예요? 예, 잘 맞춰줘서. 또 뒤에 이름 누구예요? 이모요. 예, 두 친구가 잘 대답해줘서 우리 칭찬의 박수 쳐주세요. 예, 할머니 이야기 잘 들어서 대답 잘한 거죠. 그래서, 자. 할아버지가 구렁이한테 물려서 피가 나고 있지요. 네. 할아버지가 구렁이에 물려서 피가 났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상하다. 아, 그렇죠. 아니, 내가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나를 이렇게 묻다니. 아주 은혜를 왼수로 갚는 구렁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또 부인이 누워 있지요. 네. 예, 여기 보면 어려운 낱말이 있어요. 짐무르다. 짐무르다는 뭘까요? 다리에 상처 난 것이. 와, 그렇죠. 이 다리에 진물 난 것이 막 진물이 나고, 그래서 이 진물은 시퍼렇게 신물은 곳에 약초를 붙였더니, 아, 이 약초 붙이고 나서 금방 언제 그렇게 시퍼런 그 진물이 났는지 하고 말끔히 나섰어요. 약초 때문에. 예, 여기가 사또고, 여기는 사또 부인이고, 그죠? 예, 사또 부인이고, 할아버지가 이 약초를, 예? 사또 부인. 사또 부인. 사또 부인이 구렁이에 물려가지고 상처가 나서 죽을 뻔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약초를 붙여줘가지고 바로 나았죠. 그랬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는, 구렁이 덕분에 사또에게 많은 곡식과 보물을 받아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또 칭칭 갚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그죠? 막 다리에 이렇게 상처 묻은 것을 막 퉁퉁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는데, 구렁이는 그 지팡이에 온몸을 둥둥 감고 나왔지요. 예, 그래서 구렁이가 할아버지 은혜를 갚으려고 일부러 할아버지 종아리를 물었지요. 물어가지고 그 약초를 붙여줬더니 어때요? 바로 나왔어요. 맞아요. 이름 누구예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바로 나와서 어때요? 사또한테 큰 곡식과 보물을 받았죠. 송아지 송아지 노래 알지요?
네, 우리 같이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할머니가 여기다가 가사를 한번 붙여봤어요. 마음 착한 할아버지 구렁이 살려 시작. 마음 착한 할아버지 구렁이 살려 구렁이도 할아버지 은혜 갚았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아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 착한 시작. 마음 착한 구렁이 구렁이 살려 구렁이도 할아버지 은혜 갚았네. 다시 한번 은혜 갚았네. 은혜 갚았네. 다시 한번 은혜 갚았네. 우리 친구들도 남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구렁이는, 자, 할아버지는 아주 구렁이를 싫어했지만, 구렁이가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어때요? 구해줘가지고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죠? 네. 네. 여러분들도, 어때요? 남을 도와주는 친구가 돼요. 아, 예. 남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죠? 네. 네. 아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자, 끝나는 노래 불러볼까요? 네. 자, 준비. 자, 즐거운 시작. 네.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하게 된 동기가 저희 친구가 그 사기로 여기 이야기 할머니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망설였지만 한번 논설을 내봤죠. 그랬더니 다행히 뽑아주셔서 저는 그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천진난만한 그것을 나는 이제 다시 그 아이들하고 세계에서 산다 생각해서 이제 교육을 열심히 받았는데 교육받을 받고 나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에 제가 그 장애아 있는 데를 가서 그 방 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장애아 있는 데 가서 말은 정확하게 못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아주 그냥 저요 하고 그 말도 잘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착 그랬어요. 근데 그 장애아들 중에는 그 부모들이 뭐 나빠서 그것 보다는 의사 그 자녀도 있고 그 괜찮은 애들의 그 가정에 그 자녀가 있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여기 와서 내가 쭉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 이야기 할머니 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문에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 할머니 오셨다고 한 아이가 그러면 아이들이 방에다가 다 나와서 막 이야기 할머니 오셨다고 이렇게 반기면 너무 그날은 기분이 좋고, 야, 내가 정말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환영받는 것은 이 이야기 할머니 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에는 아이들이 너무 저에게 아까도 달하듯이 제가 안경이 떨어져서 망가져서 새로 안경을 만들 정도로 막 이렇게 애들이 달려들었지만 하나도 제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구나. 내가 정말 어디 가나 환영받는 것은 이 아이들을 이야기 할머니 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 이야기 해주는 중간에 제가 더 많이 그 느끼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 알지 못했던 것 정말 그 이태 뭐 이왕
선생님이라든가 이왕 태계 선생님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겉으로만 알았지만 그 자세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참 선현 미담으로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우리나라 미담도 있지만은 또 외국에 지난 황새의 보험 같은 경우는 일본 아이들의 동화인데 그것도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또 그 또 요술 바가지, 빨간 요술 바가지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더 배운 것이 많고 또 제가 더 젊어지고 또 아이들한테 제가 기를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이야기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환영을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유치원에 올 때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반겨주는 거 정말 막 유리창 안에서도 손짓을 하면서 할머니 인사를 하면은 그날 하루가 너무 발이 가볍고 막 몸이 아프질 않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안동에서 이야기 할머니 이 사업단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릎팍 그 이야기 할머니가 이제 정말 동화구연처럼 막 손짓 밥짓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서 애들이 그걸 듣고 조금치라도 기억을 하고 나면 좋겠다 싶어서 되새김할 때에 물어보면 그래도 제가 그 전주에 했던 이야기를 꼭 대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아, 아이들이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억을 하고 있구나. 또 엄마 아빠 앞에 가서 꼭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뭐 어떤 이야기였다 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 해줬다고 하거든요. 즐거운 모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키가 큰 기다리 또 힘이 센 뭐 돌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그 우리 이야기 할머니들이 매년 많은 숫자가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정말 각시 군까지 이야기 할머니들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너무 그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저는 어디 가나 자동차를 타나 또 지하철을 타나 제가 그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할머니 이런 제도가 있다. 제가 한복을 입고 가다 보면 아, 왜 한복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 할머니 유치원에 가느라고 여기 이렇게 한복 입었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 줍니다. 와서 도전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동 사업단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힘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하는 한은 끝까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